기자들 사이에서 특 A급 블랙리스트였어요. 인터뷰를 하면. 왜냐면 인터뷰를 하러 가면은 대답을 안 하거나 한참 동안 기다리고 있다가 단답형으로 하고. 네, 그래서 기자분들이 굉장히 꺼려하는 그런 스타일이었거든요.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. 네. 저는 어렸을 때부터 연기를 시작했기 때문에 어렸을 때는 그냥 연기만 하고 집에 가고 했으면 그냥 제 할 일은 끝난 거였어요. 그렇죠. 그게 이미 익숙해 있는데 그렇죠. 인터뷰를 하라는 왜 내가 연기 내 거 할 일 했으면 되는데 인터뷰를 왜 해야 되지가 있었던 거예요. 그럼 개념 자체를 잘 몰랐죠. 그걸 몰랐었던 거고 그러니까 하기도 싫었구나 약간 좀 그런 게 있었고요. 네,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어떤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대화하는 그 자체가 너무 어색했고 그런 방법도 모르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저는 주어진 대사로는 대사는 해요 이렇게 근데 제 말, 제 걸 표현하는 거는 전혀 못하는 거예요. 네. 그런 이유도 있었고 또 이제 기자분들한테 반감이 탁 생겼던 이유는 이제 처음에 인터뷰하고 돌아다니고 할 때 좀 안 좋은 인상? 이런 게 좀 있었던 권위의식 같은 거. 네, 그 저 열심히 이제 하러 딱 왔는데 그냥 막 조금 막 대한다 싶은 느낌. 내가 이 사람하고 왜 얘기를 해야 돼? 그리고 약간 뭐 공격적이고 그런 느낌을 약간 반말 비슷하게 예, 확 받아가지고 거부했구나. 거부감이 생긴 거죠.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굉장히 이제 벽을 치게 되죠. 이제 만나면 즐겁게 대화하고 얘기하고 그럼 좋은데 일단 저 사람이 나한테 또 뭘 던질까? 나한테 또 막 하는 게 아닐까? 이런 게 생기니까 네, 아니요. 거의 말을 안 하고 그랬었죠. 그다음에 아역 출신들이 되게 살가워요. 그렇지 않아요? 왜냐하면 내가 뭐 아역인가? 네, 아역 분들이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어른들한테 사랑받고 이렇게 좀 어른들 사이에서도 좀 눈치도 봐가면서 행동을 해야 되고 이러니까 좀 조금 더 빨라요. 아니, 원래 어린 아이들이 대부분 낯가리는데 네. 좀 낯가리지 않고 안 먼저 이렇게 다 하고 어른들의 세계를 좀 미리 아니까. 그렇죠. 미리 아니까. 근데 저는 반대였어요. 그러니까. 네, 오히려 더 어른들하고만 있으니까 혼자 놀게 되고 이쁨을 받는다기보다 그러니까 저는 스태프분들하고 이제 지방 촬영 가면 같이 지내는데 어른들은 어른들께 이제 뭐 담배 피고 화투 치고 이렇게 노시니까 저는 방에서 그냥 저쪽에 이러고 있고 거의 그런 기억이어서 그게 아니라 저기 양동호 씨가 나 지금 기억나는데 그 옛날에 뚝배기에서 그저 주연 씨하고 주로 이렇게 하고 형이라는 드라마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무슨 네네네. 주연 씨나 김영 뭐 그런 분들하고 네. 이렇게 워낙 이제 대선배님들하고 아 근데 그러니까 연기자 선배님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있을 기회는 별로 없고요. 그냥 연기할 때만 잠깐씩 뵙는 건데 이제 지방 촬영으로 갈 때는 저를 이렇게 케어해 주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. 그래서 어떤 스태프분들 어디에 이렇게 뭉탱구리 돼갖고 다니다가 보니까 약간 좀 그분들도 바쁘고 힘드니까 못 챙겨. 그럼요. 근데 아무래도 힙합을 하면서 좀 더 이렇게 되지 않아요? 이게 뭐예요? 뭐가 이렇게 된다 이렇게 혼자가 되지 않냐? 더 이렇게 된다. 좋은 지적이야. 아니 정규 씨 그거를 눈치챘단 말이에요. 이거 하나만으로도. 아, 혼자가 되는 거 빨라요. 이런 게 빨라. 하나의 말은 통역을 줘야 돼. 이렇게 좀 혼자가 되는. 아, 나 기자들 심정 이제 알았어. 그치? 아, 근데 이거를 2년. 김선 씨 진짜 좋아진 게 원래는 저렇게 말도 안 하셨어요. 양동훈 씨가 저도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뭐였냐면 김창렬 씨 결혼하셨을 때 피로연을 갔었어요. 근데 네. 그때 양동근 씨가 왔었는데 호기심이 많았었어요. 주위 배우분들이나 사람들 양동근이라고 하는 이 사람 자체 뭔가 궁금하고 그래서 우선 처음에는 이제 저도 이제 배우로서 호기심이 많아서 제가 말을 걸었죠. 동근이 형한테 궁금하니까 선배기도 하고 했는데 뭐라 그러는지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거야 대우. 그러니까 계속 이런 식이야. 그러니까 이렇게 거기 막 노래 부르고 진짜 그러니까 사실 뭘 뭐라고 물어봤는데 재밌어요. 아 형. 아니 근데 선배님 오셨어요? 형 내 멋대로 해라. 그때 그게 한창 인기 많을 때니까 그 너무 잘 봤고 형 연기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야, 넌 사람을 아니 앞에 불러놓고 아니야 그런 생각으로 만드냐? 아니 근데 내가 아니 그 말이 없는 거 얘기 아니 왜? 내가 그러고 와 내가 감당을 못하겠다 이러고 내가 빠졌어요. 내가 빠졌어. 근데 전진 씨가 이제는 딱 했는데
종교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. 근데 전진 씨도 이렇게 내가 봤어요. 무슨 얘기라고 했는데 전진 씨도 똑같대.